본 영상은 이 테스트 참가자들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협찬 광고 따위와는 티끌만큼도 관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올라! 아더비다! 반갑습니다. 이 PC 관련 콘텐츠를 다루면서 항상 이 머릿속을 떠돌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왠지 우리는 이 느껴지는 부분과 보여지는 부분의 차이점에서 이 보여지는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최근에는 다양한 퍼포먼스 측정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PC를 사용하면서 성능적인 부분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PC를 사용할 때나 혹은 PC방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뭐 애프터버너 같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프레임 수치를 확인해가면서 게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능이 딸려서 요 표현은 기준이 뭘까요? 물론 이전에는 불편함 없이 잘 구동되던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최신 게임을 하려고 할 때 이전보다 화면 표현이 부드럽지 못하다면 이 최신 게임을 돌리기에는 사양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참 애매하죠. 어느 순간부터 100프레임 미만은 뭐 문제가 있고 뭐 100프레임 이상은 나와줘야지만이 마치 제대로 된 성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역시 그런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이 의문점을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BR4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GTX 1650 슈퍼 그래픽카드와 RTX 2070 슈퍼 그리고 RTX 2080 Ti의 이 세 가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은 스펙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픽 카드 편입니다. 자, 그럼 참가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K사 인터넷 설치 기사를 일하고 있는 김신재입니다. 꼭 이게 VR 테스트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IT 기기를 하나 사면 굉장히 저는 사랑스럽게 잘 씁니다. 그 제 기준에 맞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확실하게 구분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놀러 온 35살 서보민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건 맞죠? 네. 옷차림이나 약간 그런 거 봤을 땐 동남아 쪽에서 오신 건 아니죠? 여름 휴가 삼아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아, 휴가로 여기로 오셨다고요? 네. 에어컨 안 켜겠습니다. VR 테스트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런 데서 직접 준비한 걸 직접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회를 제공해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테스트 오늘 임하시는데 뭐 좀 남다른 포부가 있으시다면? 좋은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칭 K군입니다. 인사 다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아주 몽고에서 온 K군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경남에서 온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참가하기 온 예,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K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참석이신데 첫 번째 참석하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뭐 다시는 오기 싫다 뭐 그런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BR 테스트에 참가해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 주신 아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전문가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IT 전문가의 오늘 그런 모습 좀 기대되겠습니까? 뭐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시스템 기반으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어떤 그래픽 카드를 쓰더라도 카드에서 뽑아줄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 CPU는 인텔 10세대 i9-1900K, 메인보드는 ASUS Z490 Maximus 12 히어로, 메모리는 G-Skill Royal 4400MHz 클럭 스피드의 16GB CL18, SSD는 Corsair MP600 M.2 SSD, 파워는 슈퍼플라워 850W 파워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해상도는요, QHD 해상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주사율은 165Hz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QH 대상도에 국민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콜 오브 듀티는 QH 대상도 옵션은 제가 벤치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울트라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자들은 화면상에 나오는 뭐 그 어떤 프레임 수치도 없이 단지 게임 화면과 플레이 느낌만으로 이 그래픽 카드 간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지금 여러분들만 아시는 겁니다. 참가자들은요, 어떤 부품이 변경되는지 모르고 그냥 사양만 조금씩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이치 대상도에서 제가 보통 벤치할 때 쓰는 그냥 울트라 세팅이에요. 좀... 왜? 네? 저 교대할 때 이런 것 같았어. 차 이런 느낌 것 같았어. 그래요? 저는 처음 보자마자 느꼈는데? 저도 대충 알겠습니다. 나갈까요? 내가 싶어. 조금... 이 친구 어렵네? 좀 되게 까다로운 친구구나. 난 이 친구 좀 어려운데. 자,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번 테스트는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이유는 이번 테스트는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좀 낮춘 테스트이기 때문이죠. 이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또 참가한 참여자분들도 극게이머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사용자 기준에서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K군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뭐 K군 같은 경우는 거의 네, 게임 X이기 때문이죠. 네. 자, 설마 틀렸을까요? 맞췄을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총 세 번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차이가 느껴지던가요? 두 번째는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조금 버벅였고 느낌상으로는 2번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이 1번, 그 다음이 3번. 그러니까 2번이 제일 고사양. 예. 그 다음이 1번. 예. 그 다음에 제일 저사양이 3번일 것이다. 예.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사실 1번이나 3번이 똑같은 사양이라고 느껴지긴 해요. 플레이 화면을 봤을 때는 확 와닿는 건 없었고요. 예. 차이점이 느끼시던가요? 하나는 잘 헷갈리는데 두 번째 게 쳐진 건 확실히 느껴졌어요. 가장 저사양은 몇 번일 것 같으세요? 2번이요. 그럼 가장 고사양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처음 컴퓨터랑 세 번째 컴퓨터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고르신다면? 사실 그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켤 때 뭔가 부품이 좀 더 젊으면은 살짝 빠르잖아요. 마지막 컴퓨터가 조금 더 빨랐어요. 실제 플레이할 때는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러면? 플레이할 때는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미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가장 저사양이 두 번째 거 2번, 그 다음에 제일 고사양이 마지막 거 3번, 3번. 그러면 1번이 중간중 사양이다.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해야지 한 20만 원 내에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컴퓨터랑. 그래도 두 번째 비하 참여고 나름 IT 전문가시고 어떻게 보면 또 오늘 가장 뭔가 좀 기대주이신데 차이가 느껴지셨습니까? 전반적인 느낌은 컴퓨터 좋네. 세 번 다? 나 얘 솔직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알겠는데 세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잘 구분 안 가요. 가장 저사양은? 1번. 그럼 가장 고사양은? 2번. 가장 저사양이 들어간 거는 1번이고 가장 고사양이 들어간 건 2번이다. 3번은 중간이다. 느낌상. 자, 김신재님은 B를 가장 고사양으로, 그리고 A를 중간급 사양, 그리고 C를 저사양으로 평가하셨고요. A와 C가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서보미님은 C를 가장 고사양, 그리고 A를 중간급 사양, B를 저사양으로 평가하셨는데요. 그리고 A와 C가 금액적으로 뭐 20만 원 이상의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자, 마지막으로 자칭 IT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K군은 B를 가장 고사양, C를 중간급, 그리고 A를 저사양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참가자들의 평가가 모두 다릅니다. 갈렸죠? 과연 A, B, C에 장착된 이 그래픽 카드는 무엇일까요?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기획을 했을 때 왠지 그 사양이라는 그 개념이
사람들한테는 그 수치상 숫자로 보여지는 부분이 그냥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느껴지는 부분보다 그냥 보여지는 숫자에 되게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걸 기획을 했거든요. 네.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 분 다 느낀 게 달라요. 오늘은 다른 부품들은 다 동일한데 그래픽 카드만 바뀌었어요. 2번은 2070 슈퍼였어요. 1번하고 2번에서 뭐 확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번이 중간 거라고 하셨던 분. 네. 네. 1번이 제일 쩌리. 1번이 중간? 네. 1650 슈퍼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번하고 3번하고 비슷하거나 3번이 되게 낮을 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3번이 RTX 2080 Ti였어요. 그래. 아, 이게 한타를 안 해서 우리가. 네, 테스트에 참가한 분들이 느낀 것과 예상한 부분이 어쩌면 동일한 환경에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수치와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 그리고 필요 이상의 오버스펙을 너무 쫓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에 이번 테스트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 테스트를 보시고 난 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이, 저거를 왜 못 맞추나?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다음 BR 5편은 나는 게임을 좀 한다. 그래서 화면상의 프레임 차이 정도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모시고 조금 더 빡세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과연 다음 편에선 어떤 또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면서 오늘 이 테스트했던 이런 내용 있잖아요. 네. 한 번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직접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유튜브 이제 다른 뭐 채널들 같은 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정도면 프레임 얘기만 했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게임을 돌아가고 느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채널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프레임 수로 하니까 그걸 보니까 이걸 게임 못할 정도구나, 저도 그런 마음의 선입견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했을 때 아, 차이가 없구나, 너무 한쪽의 의견도 치우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그 BR은 어떻게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좀 덜 쓰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도 만족입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결과를 확인하셨잖아요. 네. 결과 확인하고 나서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역시 좀 충격적이구나. 내 눈은 막눈이군. 이렇게 느꼈습니다. 보인미님이 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뭔가 약간 좀 느낀 점이라든지 뭔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적당한 최소한만 맞추면은 충분히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느꼈습니다. 오늘 비할 주제는 좀 어때요?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제가 비할 하기 전에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부분이 비할 주제로 나와서 좀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될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뭐 그동안 들락날락 거리셨던 것 중에서 너무 오늘 비할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늘 좀 프리하게 좀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아까 전에 보니까 뭐 IT 전문가로서의 뭔가 초기 발동했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어쩌다가 우연히 맞춘 듯한 느낌이 좀 강한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인생의 실전이고 결과면 쫙 한자의 판단. 아까 대답하실 때는 뭔가 좀 자신감이 없는 듯한. 아니라니까. 그래도 그냥 뭔가 이렇게 넘겨 찍는 듯한. 아니야. 그러니까 로또 종이에다 그냥 약간 그냥 찍어 버리는 듯한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확한 안목과 식견으로서 네, 비아 테스트 무사히 잘 마셨습니다. 그러면 K군께서는 뭔가 오늘 테스트를 하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습니까? 제가 아시는 그 IT 전문적으로 리뷰하시는 유튜버가 한 분 계셔서 평소에 옆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좀 이해 안 됐던 부분들하고 뭐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고생에 막 뭐고 매야 되나?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 아 예, 오늘 확실히 눈도 깔아놓고 사실 저도 오늘 모르고 왔거든요. 뭐 평소에 저희 신념이 맞아떨어져서 아주 기쁜 하루네요. 예. 지금 대놓고 지금 디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오늘 사실 BR이 이번 예. 이번 회차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2부작으로 진행될 BR이라서 예. K군이 또 2부에도 또 참석하시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2부에는 지금 아 예 뭐 예 예, 좀 부탁이 합시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예.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뭐 충분히 본인의 실력에 준해서 맞추신 거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 그 2회차에도 기대도 되겠습니까? 아 제가 아까 한 1번에서 2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부터는 제가 예, 또 상위 티어로 넘기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밑밥을 까시는 건가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자신감을 싹 급상실하신 모습에 좀 아쉬움이 남는데 애롭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2번, 3번은 오늘 3개 했잖아. 다음 회차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비교할 건데 아니 노안이 많아서 안 잘 안 보여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음 회차 2회차 때 또 그 선방 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예. 어디 가면? 가야지. 갈 거야.